매년 여름 찜통 더위에 시달리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빙하는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물이 부족한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집니다. 폭염, 가뭄, 홍수, 그리고 각종 병충해까지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기상기후로 인한 그 피해 총액이 약 한 7,488억 원으로 추산되지 않는 피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엄청 클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에 아니면 그 지역의 식량 안보까지도 위협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기후 위기로서 다가오는. 특히 농업이 마주한 위기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농업. 농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겨운에 움츠렸던 생명이 기지개를 켜는 봄. 농촌도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순천에서 쌀 농사를 짓고 있는 백영원 씨도 새벽부터 논에 나왔습니다. 한해 쌀 농사의 수확량과 품질을 좌우하는 모내기를 하는 날. 그런데 농부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유, 나 오늘 여섯 뱀이 심어놨다. 지금 물 꼭 돌려야 된다. 저 여기까지 풍경에 좀 돌려줘 오늘. 고마워. 그러니까 오늘 한 4시까지 돌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감사. 이게 카메라 앞에도 뭐라 할 수도 없고 참. 왜 전화하신 거죠? 아, 물 좀 돌려달라고 전화한 거죠. 모내기에 쓸 물이 없습니다. 동안구라 기본적으로 우리 이 정도는 이렇게는 내려와야 돼. 이렇게는 그래야지 이 많은 논들이 다 고루고루 갈라먹지요. 근데 지금 한 방울도 안 와서 애태집니다. 봄에 비가 넉넉히 오면 풍년이 든다고 하죠. 그래서 봄비를 쌀비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올해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나마 백영원 씨의 상황은 좀 나은 편인데요. 염로는 아직 모내기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이렇게 비가 안 오고 하니까 이렇게 종종 늦게 이렇게 일이 끝나고 그런 집은 지금 보통 대부분이 다 노타리를 못 주고 이렇게 말라갖고 있죠 지금. 결국 궁여지책으로 지하수를 끌어올려 물을 채웠습니다. 아유, 오늘 매장님, 사르케장님, 네, 나오셨습니까? 네. 어제 물 사서 괜찮습니까? 보세요, 죽을 맛입니다. 갈수 이게 저기 물이 어쩝니까? 좀 뭐 저 양이 더 줄어든 것 같죠? 하늘 아니면은 여권에 비가 거의 안 와요. 물이 거의 안 오는데, 아니 우리 농민들 이쪽 농민들 참 불쌍해. 제가 어떨 때 보면 왜 그러냐면은 요 저래 지금 제가 지금 큰 꼬랑 있는데 저 밤으로 밤낮으로 물 입만만 굽혀도 푼다고 잠을 안 자고 그 양생이 1분 돌아갈 물만 굽혀도 퍼. 하느님을 원망을 해야지. 아 그런데 이제 하여튼 앞으로 좀 시설 개선을 해도 한번 괜찮아 어떻게 되겠죠? 아 목요일 금요일날 비온다. 뭐 비온다 그냥. 근데 지금 막 저 관중을 지하철 막 인간의 노력만으론 물 부족을 해결하기가 벅찬 상황. 모가 흙에 뿌리도 내리기 전에 걱정이 먼저 마음에 내립니다. 비가 안 오고 물 사정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가뭄 갈수록. 작년 같은 경우는 어찌 모내기는 어찌 했는데 여름 가뭄이 아주 심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아주 힘들었고 올해에도 이 정도 가냐 그러면은 좀 문제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후 변화로 농부들은 매일을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농업대국 베트남. 1년 내내 농사가 가능한 천혜의 기후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죠. 홍수로 범람하는 바닷물, 시기를 가늠하기 힘들어진 건기와 우기.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기후는 베트남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는 쌀의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베트남 쌀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메콩강 삼각주. 적도 부근의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폭우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는 메콩강 삼각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닷물이 메콩강 삼각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영양분으로 가득했던 흙은 염분으로 퍼석해졌습니다. khoảng 6-70 km, có chỗ lên 90-100 km, và như vậy thì nó gây thiệt hại cái năm đó khoảng 160.000 hecta lúa vào mùa khô 2016. 생기 넘치고 넉넉했던 광활한 풍요의 땅.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싱그러운 초록빛이 넘실거렸던 메콩강 삼각주의 풍경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메콩강의 바닷물 유입으로 피해를 봤다는 한 농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농부 센은 가장 먼저 흙을 보여줍니다. năm nay thì nó nhiễm mặn ít chứ không nhiều. Nên đất nó cũng còn được tốt. Còn lúa cũng còn được màu xanh. Còn hắn nó nhiễm mặn nhiều là cái lúa nó vàng nó lùng xuống. Nó không phát triển như vậy mà nó lùn xuống nữa. 바닷물 유입이 심각해지면 병충해가 늘어납니다. 벼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더 많은 거름도 필요하죠. 농부의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Năm nay là mùa mưa sẽ đến trễ. Mưa sẽ ít. Nước mặn có thể cao hơn và lúa sẽ có thể thất vụ ba. Vụ ba là năng suất sẽ cao, mấy vụ này mà chỉ lời mà lời không có nhiều, không được một phụ phần một phần ba vụ ba nữa. Nên vụ ba người ta mới mạo hiểm, người ta mới mần. Chứ mỗi năm, mấy năm về trước họ mần chỉ hai vụ thôi. 세 번째 수확은 농부의 1년 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수확을 못하는 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제 쌀 농사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록빛이 가득했던 자리엔 다른 것들이 생겼습니다. 새우 양식장입니다. 탄광은 4년 전까지만 해도 벼를 길렀던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우를 기르는 양식업자죠. Bắt đầu nuôi tôm nay là 3 năm mấy rồi 4 năm rồi. Cũng như trước đây á là dùng này là dùng ngập mặn. Là sau này á mới là được là mặn là không có làm được hai vụ lúa. Rồi sau này mới làm là chỉ là một vụ. Rồi sau này một vụ thì dân là sống kinh tế nó không có đủ. Là mới chuyển đổi qua là nuôi tôm. có người thì họ nuôi tôm, có người họ nuôi cá vậy đó. 메콩강 삼각주 농부들이 더 이상 쌀을 기르지 않는 것. 이것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쌀 생산량 감소가 국제 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농부 한 명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에도 조금씩 변화를 불러오고 있죠. 도쿄에서 북쪽으로 1시간 떨어진 작은 도시 사이타마. 농부 타무라 씨는 14대째 농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타무라 씨는 지구의 기후변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30년 ぐらい 前は, ここら辺の夏のほうれん草なんかも、まあ、市場へ持って行って、このほうれん草だったら北海道のほうれん草はいらないって言われたんですよ。今はもう全然そういうこともないし、で、ほうれん草を作るのをやめちゃって、今はネギとか、そういうような野菜を、暑さに強い野菜を作るようにしております。 ここのハウスが台風の被害にあって倒壊したハウスです。真ん中だけは天井のビニールが剥がされて、両サイドのハウスはすっかり寝て、役場とかそういうところが見に来て、これは全壊ですねって言われました。 2018년은 끔찍한 해였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쏟아진 어마어마한 양의 물폭탄. 자연재해 앞에 망연자실한 타무라 씨가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やはり教材があるから、また それで再建ができるって、私はそう思います。またいつ台風が来るかわからないし、大雪があるかもわからない。そういう中でやっぱり3年に一度ぐらいハウスが潰されたりすると、もう再建できないし、なんかやる気がなくなっちゃうっていう。先ほどの農作物の災害。こんにちは。はい、どうも。 일본의 농작물 재해 보험은 정부가 마련한 기후변화 대책 중 하나입니다. 今日は何ですか？ハウスの関係で、収入保険っていう制度が新しく始まりまして。あ、そうですか。その9割が支払いの額になるっていうような保険なんです。9割、1年間のね。野菜。올해부터는 시설 피해뿐만이 아니라 소득액도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사고의 보상된 바에는 국이もこれを力入れて 今年から 始めましたんでね。 また ぜひ。 ここなんで。78,000円。 깊은 소식입니다. その時に、やっぱ日本もですね、非常に自然災害、台風ですとか大雨ですとか、地震もありますけれども、やはりそういった自然災害によってですね、農作物が非常に被害を受けて、農家のやっぱりその収入というのが不安定になります。次の作物作付けをしっかり皆さんにやっていただけるようなためにはですね、 やはり保険というものを用意して、災害があったら、保険金が出て、次もまた農作物を作付けして、またそれで経営安定が図られ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仕組みとしてですね、国の方で制度を作りまして今実施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지난 7월 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소형 태풍이라던 다나스. 하지만 다나스가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여지없이 피해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한 4~5 나무 찢어져 버렸거든요. 이렇게 달려있는 복숭아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찢어져서 지금 돈 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이게 많이 이렇게 찢어져 버리니까. 가지째 부러져 버린 나무, 농부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안 들었죠.
그러니까 더 걱정이죠. 그 저희들은 전 몰랐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그러시더라고요. 좀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뭐 제 하면은 좀 뭐 돈도 좀 나오고 한다는데 저희들은 안 그래서 조금 걱정이 많이 돼요. 일본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90%가 넘습니다. 특히 벼농가는 의무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하지만 한국 농가들의 가입률은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940년도부터 이제 보험을 도입해서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기간상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저희가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보험 대상 품목을 꾸준히 확대하였는데 아직도 뭐 도입되지 않은 품목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 가입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30% 수준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 혜택을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품목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안정적으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은 지금 농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 기상청을 찾았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개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표출 시스템인데요. 현재 보시는 영상은 2020년대부터 2100년대까지의 기온이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산업화와 환경 파괴로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구 온난화 현상. 이로 인해 한반도는 뜨거워지는 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100년에는 여름 일수가 165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서 사실 이 강수량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강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강수 일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내리는 비의 양이 늘어나는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 호우에 의한 그런 어떤 농가의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수가 어느 한 날에 집중됨에 따라서 나머지 날들은 사실은 비가 안 오는 기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뭄이란 부분들도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후변화가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빨리 진행되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현재 그런 농가에서 현재 지금 재배하시고 있는 그런 작물이라든가 토양의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기후변화에 맞게 적응을 시키느냐라는 그런 문제들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곳 국립식량과학원을 찾았습니다.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온도를 조절하고 CO2를 조절했을 때 작물이 어떻게 자라고 수확량이 어떻게 되고 생리가 어떻게 광합성이 어떻게 바뀌고 하는 것들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선 기상청이 예측한 기후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2050년의 온도를 설정하고 그 상황에서의 생산량을 관찰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최초입니다. 아까 보셨던 식물체가 흡수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양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왼쪽이 이제 2050년대를 가정한 기후 환경이고요. 이제 이게 현재의 기후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후와 2050년의 기후에서 감자의 생산량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2050년 기후에서 생산량이 더 많았습니다. 단 물 관리가 잘 됐을 때.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봄에 한발이 많지 않습니까? 가뭄이 많이 들잖아요. 가뭄이 심해져 갖고 가뭄에 스트레스 받으면 피해는 훨씬 커지고 가뭄 피해를 안 받고 물 관리를 잘 키우면 수량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미래 기후에서의 벼 재배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에서의 실험은 다른 실험보다 더 중요합니다. 벼가 우리의 주 식량 자원이기 때문이죠.
고온이 되면 자랄 때는 굉장히 잘 자라는데 이 익을 때 제대로 안 익고 수량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재배 시기를 조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재배 기술들을 기존의 것과 다르게 변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들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 베트남은 매년 약 180만 톤의 커피를 생산합니다. 커피 재배로 유명한 당낙 지역은 커피 생산이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죠. 커피가 경제의 중심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커피 생산이 기상 이변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Sẽ có những cái màu mà nâu bóng rất là đặc trưng của hiện tượng thiếu lợn. 비는 커피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주요 커피 생산지인 당낙 지역엔 비가 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Và cái thiệt hại từ cái hạn đấy đối với cà phê và từ đấy thì chính phủ cũng có những cái kinh phí để mà hỗ trợ người dân để mà khắc phục cái hậu quả đấy. Ngoài ra thì chính phủ đang có một cái chương trình rất là căn bản, tức là đầu tư cho khoa học công nghệ để mà nghiên cứu ra những cái giống mà có thể là kháng hạn hay là nghiên cứu những cái quy trình kỹ thuật theo hướng cơ giới hóa để làm sao mà khi mà chúng ta áp dụng vào nhưng mà nó không làm tăng chi phí sản xuất và như vậy thì nó sẽ một phần nó sẽ giúp người dân sản xuất cà phê nó ổn định và bền vững hơn. 기상 이변으로 인한 커피의 생산량 감소는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트남인들에게 커피는 삶 그 자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쌀국수를 먹고 커피 마시는 것이 일상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죠.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커피 생산량. 이대로라면 100년 후엔 커피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커피를 직접 생산하는 농부들의 상황이 궁금해졌습니다. 14년째 커피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부를 따라 커피 농장으로 향합니다. 그가 보여준 커피 나무에선 농부의 속처럼 까맣게 타버린 커피콩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썩은 커피콩을 일일이 털어내 보지만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날 오후 늦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참 동안 비를 바라보던 농부가 갑자기 포대자루를 들고 옵니다. 작년에 수확한 커피 열매라는데요. 농부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là ngon và nói chung thì là cà phê của Tây Nguyên và nhất Đắk Nông là ngon nhất, tuyệt vời nhất trên các loại cà phê của là trên đất nước. 한눈에 보기에도 상한 커피콩이 더 많아 보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농부의 시름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일본 사과의 60%가 생산되는 일본 사과의 주산지 아오모리현.
이곳의 농부들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로 인해 사과 품질을 일정하게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죠. やっぱ一番温暖化っていうのがこう天候の偏りがすごいんですよね。雨が降ったら1週間も降ったりとか、雨が降らない、今年はそれこそ5月中1ヶ月も雨降らなかったもんですから、あまり温度が上がっちゃうと、この葉っぱで作った養分、晩に使っちゃうんですよ。ですので、リンゴの方へ回らないので、リンゴ若干この品質の方が落ちてきますので。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수확된 사과를 선별하고 있는 아오모리현의 한 사과 선별장. 빨갛고 탐스럽게 익은 사과들 중 사람들이 익숙한 손길로 사과를 골라내고 있습니다. 착색이 잘 안 됐거나 병충해로 인해 상품 출하가 불가능한 사과들입니다. 아오모리의 농부들에겐 대책이 절실했습니다. 40년째 사과 농사를 지어온 베테랑 사과 농부 신이치 씨는 새로운 작물 재배에서 그 대책을 찾았습니다. 복숭아입니다. 30년前でしたら 7、8度ぐらいだったのかな。で、今10年ほど前からは30度近くなって、2、3年前はもう30度超えてきましたので、それこそ桃には最高かなと思っています。 3대를 이어온 사과 농사를 포기하고 농작물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전해야 했습니다. まあちょうど私仲間5、6人でこの地区で桃の栽培研究会というものを立ち上げまして、その仲間は今少しずつ増えて、隣の市町村とかでは今莫大に増えていまして、今80名程度かな津軽の桃の会がねどんどん増えています。 복숭아 재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이치 씨를 찾고 있습니다. 다이브 나때마스네. 모모 우리 좀 やりたいなと思ってまして. 이나. 모모 이스. 대히 教えて 勉強させてもらいたいなと思って. 안대로. 이게 좀 来たんですよ. どんなの つけてるんですかね? やっぱり 9月に 取れる 모모가 가장 稼ぎますので. まあ品種的にいや窓から入って川中島. これが一番桃では取れるなと思います。それを進めたいなと思います。ちょっと作物 전환이 아오모리 농부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는 거죠. なんかいそうだから。皆さんさんはいらんで。やっぱり暑いとリンゴって着色しにくくなるので、そこがやっぱ難しいのかなと思って、でももうやっぱり暑い場暑ければ暑いほど。 이러한 변화는 일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바라키 국립대의 마스토미 교수. 기후로 인해 달라지는 일본 농작물의 품질과 수확량 변화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これ私が長野県の選果場ですね、この林檎をですね集めるところに行った時の写真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青でちょうどブルーのなんかラインが引いてますけど、ここが通常とちょっと違うよっていうことを指していまして、あとはこういうやつですね。温暖化によると、こういう色づきの悪い赤がちょっと抜けたようなリンゴができまして、
한 신문에서 기획 기사로 다뤄질 정도로 심각한 농업 위기. 그러나 마스터미 교수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마마데 考えなくてよかったものを考えなくちゃいけないんだけれども、それはピンチじゃなくピンチでもありチャンスでもあるので、民間ができないところで民間ができるようなのもそうですし、温暖化っていうファクターが加わったことによって新しい技術開発をしなくちゃいけなくて、それはまた良いことばっかりではなくて、ポジティブな方向向が絶対いい方向に社会が向く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는 일찍부터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북부에 위치한 한 파프리카 농장. 평범해 보이는 이 농장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예, Barense DC, that's the greenhouse, the company of my husband and me. And we have bought here a plot of 47 hectares. We start with only producing orange peppers. Orange pepper is our specialty, the Dutch color. We are crazy about the orange pepper. It's the sweetest variety. It's full of vitamin C. 농장과는 어울리지 않게 천장에 가득 얽혀 있는 선들. 파프리카 재배를 위해 온실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이게 이 농장의 비밀입니다. We started here with using only big natural gas motors to heat the greenhouse. And the gas motors produce heat but CO2 as well. That's what we need for better growth of the crop. But we don't want to be dependent on the gas anymore. And since 2014, we use geothermal heat to warm our greenhouses.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20%.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일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Instead of blowing the CO2 through the chimneys, there's a company that collects the CO2 from the industry for us to use in the greenhouse. So that's better for the environment and better for the climate. 지구 온난화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순천의 농부들이 베트남을 직접 찾았습니다. 망고지. 망고 아니고 뭐? 다른 거. 두두. 어? 두두. 한국 이름 없어요. 열매 열리고. 이들은 아열대 작물 재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베트남까지 직접 찾아오게 됐죠. 아까 식당에서 우리 궁심제 볶아서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시금치. 시금치? 예, 궁심제. 예, 한국 같으면 시금치. 형님들 여기 와서 가지고 오고. 이들을 베트남으로 이끈 건 순천으로 시집 온 베트남 여인 배수빈 씨인데요. 가을까지요. 수빈 씨가 순천에서 베트남 채소를 재배하는 모습이 농부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좋아요. 네. 아, 근데 지금 수확한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맛있네. 약간 좀 특히 현지 식당에서 직접 맛을 본 공심채에 관심이 많습니다. 문에서 여기에서 문 계속 있으니까 먹어서 먹고 그다음에는 삶아서 먹어요. 예, 그냥 생거 안 먹습니다. 채소로 요 팔 수 있겠다. 쉽겠다. 요거 재배. 예. 아, 이거 쉬워요. 약초 필요 없습니다. 습성을 보니까 이건 잘 자라게 생겼어요. 이거는 물만 베트남 사람뿐만 아니라 다 외국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재배하고 많이 택별로 많이 요건 내가 봤을 때 아열대
때 기후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쌀은 남아 돌고 있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은 그런 그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작물을 입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딱 유연해야 된다. 유연아, 네. 머릿속에. 네네. 공신제. 저도 딱 외웠습니다. 공심채. 그 외국인 사람 좋아해요. 순천에 위치한 수빈 씨의 농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농아이가. 오늘 출하할 농작물을 수확하고 있는 수빈 씨. 정신없이 바빠 보입니다. 500kg 있어도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슈퍼 사장님도 주문하고 회사도 주문하고 개인으로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채소가 순천에서 자란다는 게 신기한데요. 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하늘을 향해 솟은 듯 자라는 이 녀석은 베트남 고추인데요. 이처럼 수빈 씨의 밭 곳곳에서 우리에겐 생소한 베트남 채소들이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 날씨 좋기 때문에 빨리 났습니다. 그래서 고추뿐만 아니라 잎다는 채소도 빨리 크고 빨리 열매도 많이 났습니다. 처음엔 베트남 채소가 잘 자랄까 걱정이 많았다는데요. 지금은 너무 잘 자라서 수확을 놓칠까 걱정해야 한답니다. 베트남 날씨보다 한국 날씨 더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채소 빨리 났습니다. 빨리 성장하고 수확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키우면 좋습니다. 수확한 채소는 그날 바로 팔립니다. 요즘에는 입소문이 퍼져서 물량이 부족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냥 이미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거래처가 생겼다는 거죠? 네, 거래처. ví dụ mai có hái nữa thì chị bán. Ok. Vietnam 손님 전 왔어요. 핀스 필요한데요. 근데 오늘 저는 주문 다 받았어요. 수익도 안정된 상황이죠. 1년에 수익. 1년 2억 정도 많습니다. 덕분에 수빈 씨는 일하면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온다고 하네요. 비가 내리는 오후, 농장 일을 잠시 멈추고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베트남 전통 의상까지 곱게 갖춰 입은 수빈 씨,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요? 베트남 가는 사장님들, 농협 사장님들 공심제 꿈꿈해서 저는 음식 공심제하고 다른 채소 음식 만들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심채에 관심이 많았던 다른 농민들에게 한국 조미료를 이용해서 만든 공심채를 맛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공심채 요리 말고도 베트남 전통 요리들이 한상 가득 차려졌는데요. 초대를 받은 손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렇게 요리가 베트남 요리가 화려하고 멋있는지나 처음 봤어요. 엄청 맛있게 보이네요.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소문에 마을 사람들도 몰려왔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음식 먹기에 분주한데요.
베트남 채소와 한국 조미료의 조화가 일품이죠. 베트남 채소 재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통이 전혀 우리 거하고 뭐 이상이 없어. 우리나라에 산 밑에 있는 그 다랑지 논들이 목화져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심으면 이게 가능한지. 한국에서 날씨가 조금 좋기 때문에 좋아서 물 없어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 없습니다. 작물권을 구성한다라 했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근데 그때 이제 가보니까 우리 재배를 하고 있고. 농협의 담당자까지 돕겠다고 직접 나섰습니다. 이번에 조합원 선생님들이 같이 재배해주고 같이 서로 도와주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름에는 많이 판도 부족하고 혹시 많이 재배할 수 있으면 냉동실 넣고 겨울에는 비싸게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작물이 순천 농민들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부디 그들의 도전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배! 말씀도 잘하시네. 농부들은 변화하는 기후에 맞는 신작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농부들이 신작물을 재배할 수는 없죠. 충북 영동에선 기존의 작물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농사가 참 잘 된 것 같아요. 맛있고. 올해 유독 복숭아 농사가 잘 됐다며 웃는 농민.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올해는 그래도 냉해 피해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풍년이라고 봐야 되죠. 냉해 피해가 없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뭐 올해는 날씨도 그냥 좋았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이렇게 팬 같은 거 여기 이제 영하로 되면 떨어지지만 돌아가니까 저희들 이것이 바로 방산 팬이거든요. 네, 방산 팬은 2도 아래로 온도가 떨어지면 가동되어 냉기를 순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여기가 이제 서리 상습 지역이라서 이제 뭐 서리가 내리고 이러면 저기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꽃 피고 이럴 때도 좀 좋고 저기 있고 없고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농사꾼한테는 꼭 있어야 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 설치와 함께 영동군에서는 품종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냉해에 강하도록 개량된 복숭아 품종이죠. 예, 국내 청도 그 복숭아 연구소에서 개발한 그 저 조황이라는 품종입니다. 이것이 같은 시기에 출하되는 복숭아 중에서 가장 크고 맛도 좋고 색깔도 좋고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근데 그 기존에 또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굳이 또 다른 신품종을 심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제가 지금 이게 올해 7년째 농사 짓고 있는데요. 서리 피해도 아직 없었고 동해도 없었고 수정도 아주 잘 됩니다. 이게 달라지고 있는 영동군의 기후에 잘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키우고 있는 개량 품종. 다른 농장에 보급할 수 있을지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신품종을 선택했을 때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시작하는 건데 일종의 모험이죠, 이제 이건. 예. 그 모험의 결과는 어땠나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같은 시기의 품종 중에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도장지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다 따셨네? 예, 수확 끝났고 이제 도장지 제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하시면서 어려운 건 없던가요? 뭐 올해 뭐 병해충 조금 심하다 그러던데. 다른 거 다 좋은데 이게 좀 세균성 구멍병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구나. 보시다시피. 이 끝에 물론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점도 많지만 이 정도면 희망이 보입니다. 한 위아래라 더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예. 최근에 나온 신품종들 중에는 그래도 동해 강한 품종들이 그래도 육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품종들을 보급을 함으로 인해서 농가에 대한 소득도 물론 좋아지겠지만은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것들도 아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경보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장 단위의 맞춤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기상정보 서비스인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농부들을 그리고 농업을 돕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농업에 있어서 기후변화는 영어 단어로 must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농업 부분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거기다 적절한 적응 대책을 강구한다면 이 같은 위기 요인이 그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론 멈출 수 없는 변화죠. 그리고 이 멈출 수 없는 변화는 농업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꿀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농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 기후변화는 농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미래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